소상공인의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치열한 데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도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상표 출원에 필요한 심사 인력 부족으로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 잡은 샌드위치 전문점 마카모인. 메뉴 개발과 브랜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곳은 로고 디자인과 함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굿즈를 제작하고 상표 출원도 신청했습니다. 마카가 모두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건강한 식재료들이 다 모여있다라는 뜻에서 마카모인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을 들인 만큼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뺏기는 거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직영점 운영 등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는 이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메뉴 개발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어느 날 어디 뭐 제과 이런 데서 보여지면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공을 들인 만큼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고자 한 것도 있어요. 경기 불황에도 창업 열기가 지속되면서 특허청의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 출원 양은 약 35만 건으로 2017년 23만 건에서 51% 증가했습니다. 상표 출원인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출원인의 48.1%가 개인이었고 35.8%가 중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 쇼핑 및 외식업 등 상표가 민감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상표 출원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음식 제조 방법 이런 특허들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식당 상호를 상표 등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메뉴 명에 관한 상표 출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로고 디자인 제작 등을 의뢰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인 중에 디자이너가 있어서 진행하게 됐어요. 숨고라던가 그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곳에서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접근성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곳처럼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심사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5개월이었던 상표 출원 심사 처리 기간은 지난해 평균 10.8개월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미처리 건수도 9만 4천 건에서 32만 5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심사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 출원인의 시간적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불가한 상표라면 간판을 내리고 로고를 박았던 상품들을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심사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표 출원과 간판 제작을 거의 동시에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상표가 등록이 안 되면 그러면은 상표권 없이 그냥 간판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심사를 통해서 한 4개월 정도면은 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심사를 이용하면은 좀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또 상표 출원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 변리사 조언 없이 그냥 온라인 사이트에서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이 안 되거나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이름을 그냥 썼다가 나중에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간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표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